아가들 반가워요. 주인경 선생님이에요.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문제는 늘 그랬듯 아랍어 철자 문제였어요.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지부터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바가 공통으로 들어있는지, 달이 공통으로 들어있는지, 쉰이 공통으로 들어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쉰이 되겠어요. 슈바, 쿤, 나이, 슈 되어 있죠. 자, 2번 문제는 모음 배열 문제였어요. 자,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는 그냥 밑줄을 보시고 밑줄에 한 철자 한 철자에 어떤 모음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글자의 모음은 아, 두 번째 글자의 모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물결, 장모음이라고 했죠. 세 번째 글자는 이, 네 번째 글자는 운의 모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물결, 이, 운 하시면 되겠고, 이때 주의할 점은 수쿤이나 샷다, 그 다음에 물결,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음이라고 쳐서 문제 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답은 2번 되겠어요. 아, 물결, 이, 운 되어 있죠. 자, 3번 문제는 필수 단어 문제였어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단어들, 최중요 단어들이 시험에 나오죠. 자, 소는 박과 룬이었어요. 네, 나무는 샤자룬이었고, 오이는 키아룬이었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는 라, 따르릉, 라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4번은 필수 단어 문제였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밑줄은 밑줄 근처를 보시는 거죠. 해석하시면 우리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리도 하면 그는 원한다, 투리도 그녀는 원한다, 혹은 너는 원한다, 투리디나 너 여자는 원한다, 우리도 나는 원한다였어요. 나는 원한다 안 대시였어요. I want that 아슈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은 우리 3번 문법 야타타 타이나 아의 아였어요. 안은 나가 되겠고. 자, 야타타 타이나 아가 붙었다는 건 슈라바라는 단어가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샤리바라는 동사가 마시다였어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대 내가 마시는 것을 해서 마시다에 알맞는 목적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1번은 뭐였냐? 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운이라고 외웠어요. 물이었죠. 자, 2번 샤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샤윤해서 우리 차라는 단어였죠. 3번 수라탄이라고 돼 있는데 수라툰 수와룬 사진이라는 단어였고, 4번 까후와탄 우리 커피라는 단어였고, 5번 할리반 할리분 우유라는 단어였어요. 답은 뭐가 되죠? 네, 수라탄 3번이 되겠죠. 자, 5번은 상위 하위 단어 문제였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위 단어, 하위 단어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음 이어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림 문제 이런 게좀잘 나오죠? 상위 단어, 하위 단어는 이걸 보시면 알수 있어요. 아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윤이라고 해서 위치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어떤 계절 좋아해? 뭐 어떤 뭐가 있냐? 과일 좋아해? 어떤 채소 좋아해? 어떤 스포츠 좋아해?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상위 단어 물어볼 때 아이윤이란 단어를 썼죠. 파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슬룬 하면은 계절이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어떤 계절을 투히삐나 해서 유히뿌 그는 좋아한다. 시작. 유히뿌 투히뿌 투히뿌 투히삐나 우히뿌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어떤 계절을 너는 좋아하니 했더니 우히뿌 나는 좋아해 해서 우리 계절의 하위 단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A 보시면 깔라마, 깔라문 하면 연필이었고, B는 카리파, 카리훈, 가을이었고, C는 라비아, 라비운, 봄이었고, D는 샤오카툰, 우리 포크였어요. 예, 답은 뭐가 되죠? 예, B하고 C가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나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6번은 전치사 관련 문제였어요. 대명사, 의문사, 전치사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이라는 단어는 우리 할하고 같은 단어였어요. 그냥 의문사였고, 알 마드라사 투 되어 있는데, 마드라사 툰이라는 단어가 다라사 공부하다에서 나오는 학교였죠. 학교가 여기까지 주어고요.
까리바툰이라고 되어 있는데 까리분이라는 단어가 가깝다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우리 영어에서 close에 같이 들어간 단어가 close from이라는 단어 쓰죠. 네, 마찬가지 영어도 close 한 다음에 from이라는 단어 써요. 그래서 까리바툰, 까리분, 민. 우리 민이 from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숙어거든요. 그래서 까리바툰, 민, 바이티카 했는데 카가 우리 1번 문법 후하카키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가 되고 남는 단어가 바이티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툰 집이죠. 그래서 너희 집에서 학교가 멀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여러분이 까리분 민이라는 숙어를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우리 9평에 나왔으니까 6평, 수능에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변형이 되면은 우리 뭐뭐에서 가깝다가 나왔으면 뭐뭐에서 멀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다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 바이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이둔인데 여기에 짝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 far from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아랍어에서는 far about 써요. 그래서 뭐뭐에서 멀다가 바이둔에 짝이 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이둔 안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뭐에서 멀다라는 단어 여기서 알아두시고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해석 더 하시면요 나암 응 하면서 히야 히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래 히야가 그녀라는 말인데 왜 그녀라고 받아줬냐면 학교에 타마르부타가 있어서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받아줄 때 이제 히야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까리바툰 가까워 라고 해석이 되겠어요. 자, 7번은 동사문의 부정형. 예, 우리 문법 문제였어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죠? 선생님과 배웠던 문법. 1번 문법, 후하카키. 자, 2번 문법, 트타티투. 3번, 야타타타이나아 혹은 유투투투이나우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문법 뭐였어요? 라이사, 시작. 라이사, 라이사트, 라스타, 라스티, 라스투. 하나 더 있었어. 카나, 시작. 카나 카나트 쿤타 쿤티 쿤투 라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법 있었는데 5번 문법 뭐냐? 람, 라, 란이었죠. 뭐였냐면은 우리 람이란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람. 근데 그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요. 무조건 이게 람라라는 동사문의 부정이거든요. 근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뭘로 끝나야 되냐면 수쿤으로 끝나야 됐어요. 그 다음에 라 라란 동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도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우로 끝나야 되고 란 이런 기억 나시죠? 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동사가 아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 이런 거였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 동사를 부정하고 싶은데 만약에 먹다란 동사가 있는데 나는 밥을 먹지 않았어. 과거를 부정하고 싶으면 우리 영어에서는 I didn't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didn't가 이거였어요. 과거 부정. 나는 밥을 먹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은 I don't 하면은 요게 라였고 나 밥 안 먹어 미래를 부정하고 싶으면 I will not 해가지고 그 부정형이 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람이라는 건 과거 부정 형태 라라는 건 현재 부정 라는 미래 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이 5번 문법 우리 람라람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였냐 A를 딱 해석했더니 A가 야 너 어저께 아랍어 공부했어? 했는데 B가 아니 한 다음에 람 써야 되는지 라 써야 되는지 란 써야 되는지 고르는 문제. 그러면 어제 공부했냐고 물어봤으니까 아니라 그랬으니까 과거 부정해야 되니까 람 고르는 문제. 그런 거. 야 라일라 너 정말 너무 예쁘다. 너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래? 그랬더니 대답을 아니 한 다음에 너 나랑 같이 영화 보러 안 가. 미래를 부정해야 되잖아. 그때는 뭐 고르냐? 람, 라, 란 중에서 란 고르는 문제.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람이 나왔을 땐 아람이 정했어 그냥 람이 나왔을 땐 동사가 수쿤으로 끝나야 된다 라가 나면 동사가 우로 끝나야 된다 란이 나오면 동사가 아로 끝나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사실 여기서도 좀 예외가 있어 상대방 여자일 때는 이나 이로 끝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 나올까 싶어요 하여튼 그런 거 배우긴 했었어 하여튼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5번 문법은 이런 거 두 가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보시면은 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람, 람, 라, 란. 람 나오면 동사가 뭘로 끝나기로 했죠? 수쿤으로 끝나기로 했어. 그래서 수쿤으로 끝나 있는 거를 고르면은 너무나 고맙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수쿤으로 끝나는 게 막 세 개 있어서 그 중에서 또 골라내는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쉽게 나왔고 수쿤이 세 개 있어서 고르는 문제는 거의 이제 요런 앞에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드하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제 다른 선지에는 뭐 타드하브, 뭐 야드하브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아인지 타인지 얀지를 구한다는 건 3번 문법 야타타 타이나 아에서 고른다는 얘기고, 그거는 근지 근현지 넌지 너여자인지 난지를 고르는 거니까 여기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건지를 찾아내시면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해석을 하시면 할 의문사예요. 그러면서 다하브 타라고 했는데 타가 2번 문법 트타티투였죠. 타는 너였어요. 자, 그 앞에 있는 건 동사였는데 다하브 하면 다하바 가다라는 동사였어요. 일라 투 너 갔니? 어디로? 마으리디라고 돼 있는데 우리 마으리둔 하면은요 전시회, 전시장 이런 단어였죠. 사야라티 해가지고 우리 사야라툰 하면 자동차인데 사야라툰 사야라티 이렇게 되면 복수되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복수가 이제 규칙 복수가 있었고 불규칙 복수가 있었는데, 규칙 복수는 우리 영어에서는 그냥 S나 ES 붙이는데 아랍어는 규칙 복수가 네 개나 됐어. 그래서 우나 이나 아툰 아틴 붙으면 복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 나는 무달리순, 무달리순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인 줄 알고 읽었더니 무달리수나 무달리시나 무달리사툰 무달리사틴 되어 있으면 아 왜 무달리순에 뭐가 쪼가리가 붙어 있어 이러면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죠. 여기도 마찬가지 사야라툰 이렇게 타마를 붙어 있어야지 자동차였는데 사야라티 이렇게 좀 장모음 되어 있으면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들 전시회로 너 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면서 과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2번 문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트타티투가 붙었다는 건 과거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면서 과거 부정을 쓰면서 너한테 물어봤으니까 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다하바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고, 일라이히 뭐예요? 많이 물어보는데 되게 안 중요한 단어인데 일라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투라는 단어하고 히란 단어가 우리 후하카키의 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란 뜻이거든요. 그는 여기서 이제 이 전시회를 말해요. 그래서 전시회로 가지 않았어 하면서 바우두라고 했는데 이 바우두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옛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람이란 단어가 낮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난 옛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법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의할 때 1, 2, 3, 4, 5번 문법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4번 문법에서 한 개, 5번 문법에서 한 개는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4번, 5번 문법에서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게 4번 문법에서 하나 나온 거예요. 8번 문제가 한번 보시면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런 문제 굉장히 너무 고마운 문제인데 지금 선지를 보시면 미쓰리윤, 미쓰리야, 미쓰리아투, 미쓰리아타, 미쓰리아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다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어떤 단어의 어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모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거는 우리가 경문제라고 해서 문법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시간에 쫓겨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런 게에서는 답이 맨 마지막에 아이고 메인 마지막에가 안으로 끝나는 게 답이라 그랬었어. 그런 거 기억나세요? 왜 마지막에 잘 모르겠으면 안으로 끝나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 고르시면은 답은 2번하고 4번 요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할 나왔어요. 의문사고요. 안티가 나왔어요. 안티 너 여자죠. 그러면서 미스리아툰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미스루 하면 이집트였는데 그런 국가에다가 윤이나 야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 관계 형용사가 돼서 이집트가 이집션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너는 이집션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면서 라스투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4번 문법이었어. 라이사, 라이사트, 라스타, 라스티, 라스투 해가지고 우리 라이사는 he is not. 그쵸? She is not, you are not, you are not 여자, I am not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4번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last 2가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 I am not이에요. 그래서 are you Egyptian? 이렇게 했더니 no, I am not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Egyptian이 아니야 해가지고 여기에 Egyptian이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메인 마지막에 모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건데 우리 나는 학생입니다. 입니다라는 말.
너는 학생이니? 당신은 학생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입니다, 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입니다라는 말이 우리는 입니다라고 있는데 알아본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어서 단어의 메인 마지막에 모음을 운 정도로 쓰면 이게 입니다가 됐었어. 그런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문법 격이라는 데서 가르쳤는데 이게 입니다가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는 학생이었습니다. 해가지고 부정형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말할 때는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운이라고 쓰지 말래요. 이 서술어인데 그것도 서술어인데 아니라고 쓰래. 다시 말해서 우리 4번 문법이 그거거든. 부정형하고 과거형이거든. 그러니까 라이사, 라이사트, 라스타, 라스티, 라스투 혹은 카나, 카나트, 쿤타, 쿤티, 쿤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서술어가 안 되래요. 정했어. 아랍인들이. 그래서 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올 확률이 좋아서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 안 골라라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나왔어. 미스리안, 미스리아타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된다면 여기서 너는 여자 이집트인이야? 미스리아 툰 타마르부타가 붙었다는 건 여자냐고 물어본 거야. 여자. 상대방 여자인 거야. 그럼 얘도 아니 I am not 했으면은 여자인 거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타마르부타가 붙어 있으면서 안인 걸 고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갑자기 미스리아 툰 타마르부타 있었는데 갑자기 타마르부타 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에서 안 있는 거 고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수다니아 툰이라고 돼 있는데 수단우 하면 수단이었어요. 근데 수단이란 단어에 이렇게 윤이나 야툰이 붙으면 수단의, 수단어, 수단사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단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고 타마르부타가 붙었다는 건 수단사람 중에서 여자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9번 문제 보시면 9번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올해 이번 문제 이번 9평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무시무시한 문제였는데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 이거는 사실 언제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좀 길고 밑줄 그어져가지고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 문제가 거의 뭐 한 6번에서 10번 사이 나오면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해에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이건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자 보시면은 다라사트 우선은 해석만 대충 할게요. 예, 대충 하시면 말이 통해요. 말은 통하는데 이제 문법적으로 뭐가 조금 약간 이상한 거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다라사라는 단어가 공부하다인데 다라사 다라사트 하면은 그녀는 공부했다. 이제 여성 상대 3인칭 여성을 말해요. 그러면서 누가 말하냐면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수지. 수지는 공부했다 라고 되면서 at lugata al arabiata 이렇게 돼 있어요. 루가툰 언어였고 아랍 하면 아랍인데 아라비윤 아라비아툰 하면 아라빅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의 언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어는 명사고 아라비아툰은 형용사여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리란 단어가 나왔는데 리가 4라는 단어였어. 그렇지. 리 4였고요. 해석만 좀 하시면 그다음 무따티라고 돼 있는데 무따툰 하면은 기간이라는 단어였어요. 살라피 돼 있는데 우리 와히둔 이스나니 살라사툰. 살라사툰 3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3이고 아우와미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아문이란 단어가 연이란 단어가 있었어. 연해, year, 사나툰하고 같은 단어죠. 그래서 3년의 기간 동안 아랍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fi. fi가 나왔는데 fi는 전치사였죠. 인이고요. 마드라사틴 되어 있는데 마드라사툰 하면은 아까 나왔던 학교라는 단어고 사나위아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컨더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교인데 우리 같으면 약간 두 번째 학교는 중학교 가잖아. 근데 아랍어 희한하게 세컨더리 스쿨이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비가 뭐냐 이제 바이라는 전치사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 어디에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쿠리아 쿠리안 아시겠죠?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 형용사 명사 수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세컨더리 스쿨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끊어져요. 아랍어를 수지는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서 와 그리고 사파라트 되어 있어요. 우리 사파라 하면 여행하다인데 트가 붙어서 그녀는 여행했다. 그래서 수지가 여자니까 사파라트 이렇게 된 거야. 일라 투고요. 아, 우마나 오만. 예, 오만으로 이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리고 자라트 우리 자라 야주루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라트 하면은 트타티투의 트였죠. 그래서 그녀예요. 그녀는 방문했다. 무우자마 되는데 무우자무라는 단어는 모스트라는 단어였어요. 자, 알 아마키니 했는데 마카눈 아마키누 해가지고 우리 장소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장소들이 돼요. 마카눈 하면 장소 단수형 되고 아마키누 하면 장소들이 되겠죠. 아시아 히아트에서 시아훈 하면 관광. 관광이라는 단어 투어잖아요. 근데 시아훈에다가 시아히윤 시하이아툰 해가지고 윤이나 야툰이 붙으면 관계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투어리스틱 이렇게 돼요. 투어리스틱 플레이시스의 대부분을 방문했어요. 네. 그러면서 마아가 이제 위드고요. 그 다음에 사디까 디하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 하면요. 우리 1번 문법. 후하카키 이해하죠. 하는 그녀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사디까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디꾼 기억나세요? 이런 사디꾼, 사기꾼 같은 친구였어요. 사디꾼인 줄 알았더니 사디까툰, 사디까틴 이렇게 뭔가 막 쪼가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 S나 ES 복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에요. 그녀의 친구들인데 사실 여자친구들이에요. 우나 이나가 붙으면 복수 형태 중에서 남자가 되고 아툰, 아틴 붙으면 여성형이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자친구들과 함께 근데 어떤 여자친구냐면 알 아라비아티, 그래서 아랍, 아랍의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해석이 되세요. 해석은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문제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아주 째째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는 문법을 좀 보는 문제였는데 우선 첫 번째 거를 보시면요. 수지는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하면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요렇게를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이제 리란 단어가 전치사가 되고 그 전치사 뒤에는 소유격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 돼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무따툰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 명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 아랍어 문장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 이런 거였어. 나는 학생 이렇게 하면 제일 좋다 그랬어. 근데 꼭 나는 학생 예쁜 학생 혹은 나는 학생 대학교 학생 이렇게 군더더기가 붙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학생 이렇게 붙으면 우리가 이거를 형용사 명사 수식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대학교 학생 이렇게 붙으면은 학생은 학생인데 대학교란 단어가 붙어서 이 문장을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이거를 우리가 명사 명사 연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명사가 있어요. 우리 이제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 이렇게 아랍어 이렇게 쓰잖아요. 아랍어는 이제 중요한 명사가 먼저 나오죠. 명사가 먼저 나오고 꾸며주는 말, 군더더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명사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형용사가 나와서 학생은 학생인데 예쁜 학생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수식 관계라고 그랬고 이런 수식 관계는 성수격 한정이 다 일치해야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성이 남성이면 형용사도 남성, 그치? 여성이면 여성. 수 명사가 단수면 얘도 단수, 복수면 복수. 격 앞에 있는 게 주격이면 얘도 주격, 목적격이면 목적격, 소유격이면 소유격 그런 거, 그치? 한정, 한정 비한정 그 말은 이제 앞에 있는 단어가 그 학생에서 만약에 정관사 내가 알고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그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여기도 그 예쁜 이런 식으로 이제 알 같은 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형용사 명사 수식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인데 뒤에 있는 단어가 또 명사로서 이 문장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거. 나는 학생이다. 학생은 학생인데
대학교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이 문장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거는 우리 연결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결형은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 세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단어가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있으면 뒤에 있는 단어는 무조건 소유격이었어요. 소유격이라는 거는 맨 마지막이 이나 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단어는 소유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단어는 R이 들어가면 안 됐어. 그 학생 뭐 이렇게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됐어. 우리가 영어에서는 the pen 아니면 a pen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랍어에 여기 R이 못 들어가면은 어라도 되면 좋은데 어라는 말은 우리 아랍어에서는 운이나 안이나 인 우리 탄인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어라고 그러는데 어도 안 된대. 그래서 더도 안 되고 어도 안 되는 뭐야 더 팬도 아니고 어 팬도 아닌 단어가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돼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앞에 있는 1요소에 해당하는 앞에 있는 단어는 정관사도 없고 탄인도 없는 단어. 단어가 왜 이렇게 추워? 이래야 됐고 그 다음에 1요소가 격과 성을 다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야. 우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이 제일 어려운 문제에서는 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복수의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었어. 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캄 기억나세요? How much, how many 뭐 이런 말이었어. 근데 우리 영어에서 How many pen do you want가 맞았어? How many pens do you want가 맞았어? 뭐 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근데 아랍어는 정해놨어. How many 해가지고 이 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비단목 기억나세요? 네, 비한정 단수, 그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법칙이 있었어. 그래서 정해서 아랍인이 야 수량을 물어보고 싶을 때 How many pens 하면 안 돼. 단수 써야 돼. How many pen 단수 써야 되고 그 pen이란 단어에다가 비한정 R 붙이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써야 돼. 이게 다 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쓰면은 come 다음에는 기타 캄 기타반 이렇게 돼야 됐어. 그래서 How many book do you want? 뭐 이렇게 How many books do you want? 하면 안 돼. How many pen do you want? 캄 깔라만 이렇게 가야 됐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캄이라는 단어다면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누가 How many book do you wan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I want 뭐 most I want most book이에요. Most books예요. 이때는 북스라고 쓰라는 거야. 이런 거. I want many. many 다음에 뭐 쓰라고요? 이때도 북스. I want all. 다음에도 북스. I want some. 다음에도 북스. 이렇게 복수를 쓰라는 법칙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복소복.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것처럼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 다음에는 소유격 복수가 되라. 뭐 이런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 아랍어 문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다시 잘 생각하면은 1, 2, 3, 4, 5번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격이 있어.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격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복수. 그래서 우리가 복수를 만들 때는 이제 원래는 규칙 복수는 우나 이나 아 툰 아 틴 뭐 이런 게 이제 규칙 복수인데 그거 말고는 이제 불규칙 복수도 있다. 뭐 키타분 책인데 쿠투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규칙으로 그냥 막 외워야 되는 그런 복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How many books do you want가 맞을까? How many books do you want가 맞을까? 이런 거를 이제 아랍인이 고민을 하다가 정해준 거. 그래서 How many 다음에는 비한정 단수 목적, 비단목, 비단나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How many books do you want를 해놓고서 대답은 I want many 이런 우리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 most, many some, all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이런 거 다음엔 이상하게 복수를 써라. 그러면서 소유격이면서 복수를 써라.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여기다 플러스 3에서 10까지의 숫자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오늘 이번에 시험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How many book do you want? 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할 거야? I want 3 북이라고 할 거야. I want three books라고 할 거야. I want three books가 뭔가 더 어울리는 것 같죠. 그렇게 개념 잡아야 돼. 그래서 I want ten
펜즈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소유격이면서 복수, 예, 복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유격을 써라 이렇게 했어. 그 소유격이라는 건 아까 우리 어떤 단어에 이나 인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소유격이고, 요거 말고는 우나 이나 아툰 아틴 요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소유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골라내는 거, 예, 이런 거였어. 굉장히 어렵죠. 아 이건 버리고 싶죠. 사실은 버려도 돼. 우리 절대평가잖아. 절대평가니까 사실은 버려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절대평가에서 자기 원하는 등급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버리지 말고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러분이 이제 보셨던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리가 4였고 그 다음에 기간 동안 이제 아랍어를 공부했는데 어떤 기간이냐, 3년의 기간 동안인데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단어가 어떻게 돼야 되냐, 3 years가 맞아? 3 다음에는 years가 맞다는 거야. 우리 아랍어에서 이제 years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아 문 이란 단어가 연인데 그거의 복수 형태가 아우아문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복수 형태가 맞았어요. 그래서 three years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요 year라는 단어의 원 단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단어가 남자잖아. 그러면은 이 숫자도 남자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아랍어에서 숫자의 남자는 희한하게 타마르부타가 붙어있어. 그래서 희한하게 원래 타마르부타가 붙으면 여성이잖아요. 근데 아랍어의 숫자만 희한하게 반대예요. 그래서 얘가 남자 단어인데 얘도 남자 단어가 돼야 되는데 이 남자 단어가 타마르부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없어서 틀린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 얘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왔어.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에서 10까지의 숫자가 나왔어. 그럼 이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비한정, 그 다음에 복수, 소유격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소복소복 아까 말했던 복수 표현 단어 플러스 소복소복 소유격 복수가 되는 거고 비한정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그 숫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알이 붙으면 안 된대. 거기다가 플러스 성이 맞아야 돼. 성이 맞아야 된다. 남성 여성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이슈타라이투 해서 이슈타라 하면은 사다라는 동사였어요. 이슈타라이투 하면은 나는 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캄사투 했는데 캄사툰이 오였죠. 오고 그 다음에 쿠투빈 하면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 우리 키타분 하면 책이었는데 그거의 복수 형태가 쿠투분이 됐어요. 우리 이거 불규칙 복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책들에서 봐봐 오라는 단어 다음에 숫자 다음에 복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소유격 단어가 돼야 된대. 그럼 소유격이라는 건 우리가 이나 인 이런 게 이제 소유격이 됐잖아요. 그런데 비한정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비한정이라는 건 알이 없어야 된대. 그래서 알이 없어요. 알이 없으면서 알이 없으면 인이 돼야 되죠. 알이 있으면 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숫자 다음에 알이 없어서 비한정이면서 복수, 쿠투분 복수면서 소유격이 되는 것까지 다 맞았는데 거기서 또 마지막 뭘 봐주냐? 얘랑 성이 맞아야 된다. 그럼 얘 원단어가 키타분이라고 해서 타마르부타가 없는 단어였어요. 그럼 남자 단어지? 얘가 남자 단어면은 그럼 이 숫자도 남자 단어여야 되는데 남자 단어면 숫자면은 타마르부타 없으면 좋잖아. 근데 반대다. 이상하게 숫자는 반대다. 그래서 타마르부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야. 캄순 이 이제 여성형 단어고 캄사툰 하면 남성형 단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봐봐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썼어요. 이슈타라이투 해서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샀다 했는데 똑같은 캄사툰 오란 단어예요. 그러면서 사야라틴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사야라툰 하면은 자동차였어요. 근데 사야라툰 하면 자동차들이죠. 자, 5 cars야? cars 해가지고 복수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5라는 숫자 다음에 복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비한정, 알이 없었어. 알이 없고 그러면서 소유격이니까 in이 된 것까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거기다 플러스
요사야라툰 원래 이 단어가 사야라툰 타마르부터 있던 여성형 단어였거든요. 얘가 여성형이면은 얘도 여성형 돼야 되는데 우리 여성형 단어는 원래 숫자에 원래 단어에 타마르부타가 있어야 여성형인데 숫자는 희한하게 타마르부타가 빠져야 된다. 여기 캄사툰 요게 남성 단어고 캄순 요 단어가 여성 단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렵죠. 자, A 다시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살라사툰 살라순 하면 3이고 3 years가 나와야 돼서 아문의 복수 형태인 아우와 문이 나온 거고 복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소유격 아우와 민 소유격이 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격 그 다음에 비한정 알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다 맞았는데 얘랑 얘랑의 관계가 얘가 아문에서 남자니까 얘도 남자 돼야 되는데 3이라는 단어 숫자는 희한하게 남자 단어에 타마르부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타마르부타 없어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 4라는 단어 전치사여서 전치사 다음에 있는 단어는 소유격 돼야 되죠. 소유격 돼야 돼서 이라고 나온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관계에 또 얘랑 얘랑 연결형 연결형이고 얘랑 얘랑도 연결형 연결형이어서 우리 연결형의 제일 마지막 글자는 소유격 그쵸? 그다음에 1요소에 해당하는 단어는 알도 없고 운안인도 없는 글자 돼야 돼서 얘네 전부 다 정관사가 없는 그런 단어가 된 거예요. 어쨌든 얘는 요 두 가지만 보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B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면 무우자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무우자문이라는 단어가 most였어요. 자, 우리 그 수지가 방문을 했대요. most places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most 다음에 places가 맞냐? most place가 맞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 most, all, every, 뭐 many, some 이런 단어들 다음에 복수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카눈의 복수 형태인 아마기누 요 단어가 복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most 복수 단어 다음에는 복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격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소유격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이가 나온 거죠. 이나 인이 이제 소유격이죠. 근데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두 단어가 무자무도 명사고 아마키누 장소들도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명사 연결형이라고 하는데 연결형의 1요소 연결형의 2요소 그렇죠? 2요소는 소유격 1요소는 알도 안 되고 운안인도 안 돼. 그래서 단어가 이 단어가 알이 없어요. 왜 알이 없지? 더가 없지? 했는데 운안인도 없는 어도 없는 그런 단어가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요소가 격과성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녀는 방문했다. 뭐 관광 장소들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목적격이 돼야 돼서 무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격을 결정하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관광지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자무 이렇게 가야 되고 대부분의 관광지의 하고 싶으면 무자미 이렇게 돼야 돼서 얘네들은 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얘 1요소에 해당하는 앞에 있는 단어가 격을 해결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B는 이제 맞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선생님 그 개념 교재에서 복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수식과 명사 명사 연결형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ith가 나왔어요. 누구랑 같이 관광지에 갔냐면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그냥 with 전치사 다음에도 그냥 한 단어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 우리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이거잖아. 나는 먹었다? 밥.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뭐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군더더기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전치사도 마찬가지야. 나는 학생이다. in 학교. 이렇게만 좀 하면 좋은데 in 학교인데 큰 학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큰 학교 아니면은 뭐 대학 뭐라고 할까? 경 뭐라고 할까?
뭐 한국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더 붙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이제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따라서 수식 관계인지 연결형인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발 전치사 다음에는 한 단어만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다 돼요. 근데 이렇게 굳이 다른 전치사나 이런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이 단어가 띡 나오면 이런 거가 형용사 명사 수식 아니면 명사 명사 연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수식인지 연결인지 이런 걸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 아랍이란 단어에 윤이나 야툰이 붙어서 아랍의 뭐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제 그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랍의란 단어가 나왔을 때요두 단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했을 때이두 단어의 관계는 뒤에 단어가 이제 우선은 형용사 로볼 수도 있고 사실 명사로 볼 수도 있는데 우선 형용사로 보시면요. 형용사로 보시면 이두 단어의 관계가 수식 관계가 돼야 되고 수식 관계면 성수격 한정이 같아야 되는데 보시면 그녀의 여자친구들에서 여기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도 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이 맞았어. 그 사디가 툰 사디가 틴 하면은 성은 맞았어.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수가 같아야 돼요. 수가 같다는 건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 얘가 복수면 복수돼야 되는데 얘가 사디까툰 됐다는 건 복수가 된 거거든요. 복수면 얘도 복수돼야 돼. 그치? 형사도 복수돼야 돼. 그래서 아라비아툰, 아라비아틴 이렇게 복수 형태 아툰, 아틴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얘는 단수가 쓰였어요. 그래서 단수 나오고 복수 나왔기 때문에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은 맞았는데 수, 격, 한정 이게 다 맞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보시면은 격, 격이 여기 사디까 티 해가지고 소유격이거든요. 아라비아 티 해서 얘도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인가 괜찮아. 격도 맞았어. 한정 보시면요. 그녀의 여자친구들, 자, 그녀의 여자친구들 하면 이거는 한정일까, 비한정일까? 그녀의 여자친구들은 모르는 애들이 아니라 딱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정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도 알 붙어서 한정, 그 이렇게 붙어서 한정도 맞았어요. 다 맞는데 수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C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 성수격 한정이 같아야 된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요때 이제 수에서 만약에 얘가 사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이라는 게 있었어.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게 복수 형태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우나, 이나, 아툰, 아툰, 이런 거다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랍인들이 막 그런 거야. 야, 너무 복수 힘들다. 자기네들도 생각한 거야. 너무 힘드니까 만약 여기 사물의 복수가 나왔다. 그런데 사물을 수식하는 단어 형용사도 복수를 만들어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물의 복수는 너 아무리 복수지만 단수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는 단수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었잖아. 여자친구들 해서 사람이니까 정석대로 풀어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국어 문제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우리 수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그냥 막 틀려라 하고 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나?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하시면 자. 수지는 아랍어를 고등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만으로 여행을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녀의 아랍인 친구들 오만에 아랍인 친구가 있나 봐. 그래서 아랍인 친구들과 함께 관광 명소들의 대부분을 여행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해석은 다 되지만 아주 짜잘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봐야 되는 문제였고 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 3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나오면 이때는 비한정 돼야 된대. 비한정. 그러면서 소복이야. 소유격 복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비한정 알이 없어. 그러면서 소유격인 돼야 돼. 그러면서 비한정 소유격 그다음에 복수. 예, 복수니까 아문의 복수. 이제 복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요 숫자랑 그 숫자가 수식해주는 그 단어가 명사가 두 개가 성이 맞아야 된다. 성이 맞다는 건 앞에가 남자면 뒤도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단어의 원 단어가 탄마루부터 없는 예, 남자 단어였어. 그럼 얘는
얘도 남자 단어 돼야 돼. 남자 단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숫자는 반대다. 그래서 여기는 타마루부터 있어야 되는 거였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무우자마 해가지고 most란 단어인데 most, all, every, 뭐 some과 같은 복수를 그냥 나는 이러면 좋겠어. 나는 샀다 책들을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냥 책들을 사면 좋은데 대부분의 책들, 몇몇의 책들, 모든 책들 이렇게 복수를 얼만큼인지를 알려주는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죠. 막 그치.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R 붙어도 돼. 이때는 비한정 아니어도 되고 그냥 소유격이면서 복수되면 돼요. 아시겠죠? 구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소유격이라는 거는 이제 이나 인으로 끝나는 거나 우나 이나 아툰 아틴 이나나 아틴 붙으면 소유격이죠. 그래서 여기 이 소유격이 우선 됐고 그러면서 복수 형태 돼야 된다는 거. 네, 이거는 맞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방문했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목적어 놔야 되는데 그 목적어는 격이잖아. 격. 목적격. 격은 이 앞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소들을 우리 보시면은 대부분의 장소들을이잖아. 그래서 이 장소들에다가 을 써주고 싶어. 목적격을 여기다 써주고 싶은데 여기다 쓰면 안 된대. 1요소 앞에다가 써줘야 된대.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연결형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연결형 1요소에서 격과 성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ith 친구 누구 한 뭐뭐 함께 전치사 다음에 제발 한 단어만 나오면 좋겠는데 두 단어가 막 나오고 이러면 이거가 다른 어떤 경계가 없이 뭐 이렇게 전치사 이런 거 없이 그냥 띡띡 단어가 나오면 이런 거는 형사명사 수식 아니면 명사명사 연결형인데 이게 수식 아니면 연결형이 되는데 그녀의 친구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아랍의 윤이나 야툰 붙으면 사실은 아랍인이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랍의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 요 단어는 형용사로서 아랍의 친구들 이렇게 형용사로 쓰였어요. 형용사 명사 수식으로 형용사 명사 수식이나 아니면 사실 명사 명사 연결형으로 봐줘도 돼요. 근데 우선 수식으로 보신다면은 틀렸어. 왜냐면은 수식이려면은 그녀의 친구들이라는 단어랑 성수격 한정이 같아야 되는데 친구들이니까 복수이니까 얘도 복수가 돼야 되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 나왔으니까 틀렸고 만약에 얘가 명사 명사 연결형이라고 쳐도요 그냥 아랍 친구 뭐 이렇게 이제 아랍인 친구 이렇게 해서 명사명사 연결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얘 1요소 얘 2요소잖아요. 근데 1요소가 우리 알도 안 되고 운안인도 안 되는 그러니까 비한정 단어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녀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비한정이 아니잖아. 한정 이제 그녀의 친구들 한정이 돼 버리니까 얘가 1요소 연결형의 1요소도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연결형도 안 되고 수식관계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은 맞는 건데 둘 다 안 돼버린 거죠. 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어렵죠? 답은 뭐 2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인사말 문제. 여기서부터는 또 쉬웠죠. 자,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A가 뭐라고 하면서 야 아미라투 예, 아미라투 공주라는 뜻이죠. 공주야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서버허 안누리 서버허 알카이리 서버허 안누리 굿모닝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서버허 알카이리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굿모닝 하니까 예, 굿모닝이라고 대답을 한 그런 문제였어요. 1번 마 아셀라마티 하면 굿바이 헤어질 때 인사말이고 일라 알리까 이 하면 이것도 굿바이였죠. 두 개는 서로 바꿨을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마 아셀라마티 하면 마 아셀라마티 일라 알리까이 둘 다 할 수 있고 일라 알리까이라고 누가 인사했으면 똑같이 일라 알리까이 하고 마 아셀라마티 해도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후로사툰 사이다툰 하면은 행복한 기회였어 해가지고 오늘 누구를 처음 소개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소개받고 헤어질 때 너를 만난 게 행복한 기회였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5번은 와 알레이쿠무 아셀람 해가지고 우리 아셀라마 알레이쿰 해가지고 아랍의 대표적인 약간 이슬람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너희들 위해 있기를 바래 라는 그런 인사말 아셀라무 알레이쿰에 대한 대답이었죠. 이렇게 보시고 자 11번을 문장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대화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데 마다 했는데 와시고요 타후 알리나 했는데 우리 파 알라
라는 동사가 하다, 두여죠. 근데 이게 파알라가 야푸알루, 타푸알루, 타푸알루, 타푸알리나 아푸알루 해가지고 뭐 하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상대방 여자한테 뭐 해? 피 해가지고 뭐뭐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와끄티 했는데 와끄툰 하면 시간이고요. 알파라게 해가지고 빈이라는 뜻이야. 빈 시간에 뭐 해? 아다탄 하면 이건 부사로 usually라는 뜻이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여기는 좀 어려웠는데 다음 가지고 푸는 거야. 아뜨부쿠 해가지고 야타타 타이나아 나는 따박하 요리해. 따만 따문 음식을 요리해. 와안티 너는 했더니 아스바후 사바하 하면은 수영하다였죠. 네. 피 하면은 인이고요. 안나디 하면 클럽. 우리 스포츠 클럽 이런 걸 이제 안나디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예, 취미 활동. 희와 야툰. 예, 우리 취미란 단어 아시죠? 희와 야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답은 5번. 자, 12번. 대화 순서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 좀 하나씩 꼭 나와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더 쉽게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 물음표가 있으면 이거는 요 앞에는 뭐가 나올까? 거의 의문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의문사 10개 배우셨거든요. 의문사 나오고 물음표가 없는 건 이제 평서문 이런 거 나오겠죠. 자, 내용 보시면 마르하반 헬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환전하기죠. 우리 환전하기 대화문 아마 관용편에서 좀 봤는데 우리도 하면은 I want 뭐라 이제 헬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원해요. 안 되시고요. 우가이라 가이아라 하면은 체인지라는 뜻이었어요. 예, 바꾸기를 원해요. 아 둘라라 둘라로 하면 달러였죠. 일라 투 아 디나라 디나룬 예, 디나룬으로 바꾸고 싶어요. 알 쿠와이티이 했는데 쿠와이티윤 하면은 쿠웨이트였죠. 그래서 쿠웨이트 디나르로 예,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다키카탄 와히다탄 우리 다키카툰 하면은 분이었죠. 와히다툰 하면 1이죠. 1분, 1분을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1분만요 이런 잠시만요 이런 말이었어요. 이거 우리 관용 표현에서 라흐자탄 모먼트 웨이터 모먼트 그 다음에 인타지르 뭐 이런 거 이제 거기서 세 가지가 다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이었어요.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A. 아이유 키드 마틴. 와, 이거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관용표 기억나세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실례합니다. 뭐였죠? 라우사마우타. A가 라우사마우타 해요. 그럼 상대방 뭐라 그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유 키드 마틴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뭐뭐 주세요. 이렇게 아우띠니 비굴하게 아우띠니 그쵸? 뭐뭐 주세요 한 다음에 플리즈 민 파들리카 그치? 민 파들리카 플리즈였어요. 뭐뭐 주세요 플리즈 하면 뭐 해야 돼? 줘야 되죠. 줄 때 쓰는 말이 뭐였어? 타파달 네, 주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슈크란 별 말씀을요 아후안 그쵸. 그 다음에 얼마예요? 비캄 대답은 뭐야? 비 이렇게 이게 한 세트인데 여기서 많이 나올 때 세 개가 나와요. 한 시험에서. 그래서 실례합니다 라우사마우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이유 키드마틴 뭐뭐 주세요 아우띠니 뭐뭐뭐 플리즈 민 파들리카 여기 써요 타파딸 감사합니다 슈크란 별 말씀을요 아후안 얼마인가요 비캄 얼마예요 비 아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개념 교재에서도 했었고 우리 많은 문제들 풀면서 했었던 거죠. 예,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거 한 것들 좀 많이 보시면 예, 문제들에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많이 설명했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래서 A는 아이유 키드 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였고요. B는 미아투 했는데 미아툰 하면 백, 알푼 하면 천이죠. 백하고 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환전할 때 $37 바꿔주세요. $94 바꿔주세요.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의 백이나 천이 잘 나와요. 미아툰 백, 알푼 천. 자, 둘라린 $100. 그 다음 캄 하면은 how much? 둘라란 달러. 그렇죠? 마아카 하면 마아가 with고요. 카가 너죠. 너와 함께 how much dollar with you 해서 얼마 달러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A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달러를 쿠웨이트 디나르로 바꾸고 싶어요. 그랬더니
얼마의 달러가 당신하고 당신한테 같이 있는데요 하니까 100달러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A, C, B가 돼야 되고 답은 2번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3번. 자, 13번. 긍정, 부정 표현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가 이제 야 영화 보러 가자 뭐 얘 축구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얘가 긍정의 대답을 하는지 부정의 대답을 하는지 예, 꼭 나온다고 했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관용표현 부분 예, 그쪽 보시면 되겠죠. 자, 할 의문사고요. 나 요것만 보셔도 사실 끝나요. 할 나오고요. 나가 나왔다는 건 야타타 타이나아 나 나는 우리였죠. 그래서 우리 뭐뭐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뭐뭐 할까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러자는 건지 안 그러자는 건지 고르시면 되는 그런 거였어요. 인디 하면은 에인다 하면 가지고 있다. 에인다 후 그는 가지고 있다. 에인다 하 그녀는 가지고 있다. 에인다 카 에인다 키 에인디 나는 가지고 있어. 마우이둔 약속이죠. 약속 가지고 있어. 임티하누 나 시험 있어. 아말룬 뭐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안 된다는 애들이야. 뭐 있다는 애들은 변명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아나 아 시푼 미안해 이렇게 되겠죠. 자 아카루 하면 어나더라는 단어였어요. 자 2번 보시면 후아 그는 라티푼 하면 너무 매력적이야 뭐 이런 말이에요. 3번 보시면 하다 이것은 라키순 싸다 이런 말이고 4번 히야 그녀는 서기라 둔 하면 작다란 뜻이에요. 자 하디히 디스의 여성형이죠. 이것은 가비라 둔 크다 이렇게 돼요. 4번 1번이 되죠. 자 다시 해석하시면 할 날 아 우리 라이바 플레이 할까 쿠라타 알까 다음에 쿠라투 알까 다음에 하면 축구죠. 축구 할까 바우다 애프터 까블라 비포 이렇게 되죠. 아 주후리 주후룬 하면은 눈이에요. 애프터 눈에 우리 축구할까 하니까 미안해 나 어나더 약속 있어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14번 문제 보시면 자기소개 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언급된 것을 찾는 거예요. 있음이 했는데 있음은 하면 이름이죠. 있음이 하면 내 이름은 칼리둔이야. 사람 이름이에요. 우물이 했는데 우물은 하면 나이였어요. 우물이 후하카키이 이 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다 내 얘기예요. 내 자기소개니까. 그렇지? 내 나이는 사부운 사부아툰이 7 와 살라수나 살라사툰 3인데 이 숫자에 우나나 이나가 붙으면 3들 5들 이런 말이 아니라 10단위가 됐어요. 30. 사나탄, 사나툰 하면 년이었죠. 30 years ol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 years old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나이는. 근데 이런 거 해석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보기에서 뭐 나의 나이는 몇 살이다 이렇게 나오면 해석하지만 아 나이 여기서 나이 얘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름 얘기했구나. 있음이까지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리 하면은 이 리가 4였고요. 이가 후하카키 2잖아요. 나에게는 for me 자우자툰 했는데 자우자툰 자우준 하면 남편이고요. 자우자툰 하면은 아내가 돼요. 아내가 있어요. 와 이브눈 하면은 아들이죠. 이브나툰 하면 딸이고 와 빈툰 예, 이브나툰 혹은 빈툰이 딸이에요. 둘 다 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와 그리고 아 야타타 타이나 아 나는 스쿠누 사카나 사카나 살아요. 마아 위드 알 우스라티 우스라툰 가족이죠. 가족과 살아요. 피인이고요. 샥가틴 샥가툰 하면은 아파트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어? 가족이 나왔고 나이가 나왔네. 전공 타카사사, 아타카사수 뭐 이런 단어가 있어. 그런 거 이제 전공이라 전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라사트, 뭐 다라스투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 공부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고 뭐 근무지, 아음알루, 아밀라 어디서 일한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으니까 A하고 B가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15번 시간 관련 문제였어요. 네, 시간 관련 문제 무조건 나오겠죠? 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각은 이게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문제는 물어보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대답하는 거에서 나오는 시간 관련, 숫자 관련 내용들을 전부 다 뭉뚱그리면 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비보시면 바으다 나서 바으다 애프터 까블라 비포 애프터 싸아틴 했는데 싸아툰 하면은 시간이란 단어였어요. 애프터 시간 그러면 몇 시간이냐면 한 시간이야. 이상하게 일을 안 써. 그냥 시간 후에 만나자 이러면 한 시간 후에 만나자는 거야. 킬로그램 주세요. 오렌지 킬로그램 주세요 하면은 몇 킬로라는 거야 이러잖아. 네, 1킬로 달라는 거야. 단위만 쓰면은 그냥 1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이제 나머지 2, 3 이런 건 숫자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이때 한 개 이런 말은 숫자를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시간 후에 그러니까 한 시간 후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싸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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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이었죠? 아, 클락. 자, 아라비아투 하면은 와히두 이스나니 살라사툰 아르바아툰 사하고 닮았죠. 우리 닮은 거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4 o'clock 되는 거죠. 4시.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전부 다 뭉뚱그리면 답이 왔어. 그래서 4시하고 1시간 후니까 5시가 되겠죠. 답은 5시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석도 한번 해줄게. 해서 친절하게 선생님이 해줄게요. 마타 하면은 언제 타스일로 나왔는데 우리 와, 썰라 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이게 arrive, 도착하다 였어요. 왔썰라, 왔썰라트, 왔썰르타, 왔썰르티, 왔썰르투 였는데 이게 미완료 형태가 되면 3번 문법이 되면 야스일루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는 도착한다. 야스일루, 타스일루, 타스일루, 타스일리나, 아스일루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언제 도착하니? 그냥 아따, 이라투 여기까지 이게 우라고 나서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비행기. 비행기 언제 도착해? 이렇게 민 앗 리야드. 리야드에서 리야드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비행기 언제 도착해? 했더니 1시간 후에 했더니 1시간 후에 도착해? 근데 지금 몇 시인데? 해서 캄 아사투 오클락. 시간 알 아나 지금 시간이 얼만큼 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나? 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6번부터 이어서 할게요. 자, 아가들 16번 문제 풀이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어요. 자, 할 의문사고요. 까미수카 되어 있는데 후하카키이에 카죠. 네, 너가 되고요. 까미순 하면 셔츠였어요. 그래서 너의 셔츠는 자디둔 자디둔 새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셔츠 새 거야? 이랬더니 나 안 하면서 이슈타라이트 후 했는데 이슈타라라는 동사가 사다라는 동사였어요. 이슈타라이트 하면은 나 샀어. 후 후는 후하카키이의 후죠. 후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까미순 셔츠를 받아주고 있어요. 나 그거 샀다. 암시 하면 어제. 나 어제 그거 샀어 하면서 마 와시고요. 라우유카 하면은 카 너죠. 라우윤 하면 의견이에요. 너 의견 뭐야? 피히 하면은 피가 인이고요. 히는 후하카키. 예, 후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그래서 이 셔츠에 대한 너의 의견 뭐야? 너 이 셔츠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밀룬 예쁘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는 문제였어요. 자, 1번 보시면 라줄루 했는데 라줄룬 하면 남자라는 단어예요. 그 남자는 카림은 제너러스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되게 그 남자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번 보시면 알 아밀루 했는데 우리 아밀라라는 동사가 일하다라는 동사였는데 아밀룬 하면 이걸 우리가 뭐 능동분사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뭐 노동자 이렇게 돼요. 이런 동사가 굉장히 많아. 우리 라이바 놀다인데 라이분 하면은 노는 사람. 플레이어, 운동선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라싸 공부하다 하면은 다리슨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노동자는 그 뭐 예, 일꾼은 나시뚠 하면 액티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활동적이다. 자, 아딸리부 하면은 우리 학생이죠. 그 학생은 까시룬 하면은 짧아요, 키가 작아요 이런 말이에요.
4번 보시면 아싸마우, 싸마운 하면 하늘이란 단어죠. 그 다음에 사피아툰 하면은 이게 뭐 순수하다, 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되게 맑다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여기서 타마르부타 여기 없는데 여기 왜 타마르부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 혹시라도 있을까봐 얘기하자면, 원래 타마르부타가 있어야 여자고 없으면 남자지만 예외적으로 여성형으로 보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죠. 예외적인 여성 표현이라는 문법에 있는데 라일라, 수아, 수아두, 마르야 뭐 이렇게 여자 이름 중에도 타마르부타 없는 게 있었고, 그렇죠? 라일라, 수아두, 마르야무는 여자 단어예요. 타마르부터 없어도. 그 다음에 엄마, 누나, 소녀, 딸 뭐 이런 거. 우문, 뭐 우쿠툰, 그 다음에 뭐 빈툰 뭐 이런 단어들. 내용적으로 여자인 단어들. 타마르부터가 없어도 여성으로 봐주는 거고. 신체 부위 중에 짝이 있는 거. 눈, 귀, 손, 발. 이런 단어들 타마르부터 없거든요. 단어 자체에. 근데 이상하게 신체 부위 중에 짝이 있는 단어는 여성형으로 보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물의 복수. 사물의 복수. 책들, 뭐 연필들, 뭐 책상들, 뭐 가방들 이런 거. 사물의 복수 형태는 여성형으로 봐준다. 여성 단수형으로 봐준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관습적으로 여자라고 봐주는 단어들, 뭐 하늘, 뭐 전쟁, 뭐 땅, 뭐 시장,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여성형으로 봐줘서 주어가 여자인데 서술어도 여자가 된 거예요. 자, 5번 보시면 인나 후 했는데 인나라는 단어가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참으로. 참으로 그는 무나시분 하면은 적당하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었죠. 라카 했는데 카는 너고요. 라가 리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for you 해가지고 그거 진짜 너한테 잘 어울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좋죠? 오늘 전문항 다 할게요. 자, 날씨 문제 보시죠. 날씨 문제. 날씨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자, 암만의 오늘 날씨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A가 카이파 했는데 하우고요. 알자오. 알자오, 알자오, 알자오. 알자오는 날씨였죠. How is the weather? Fi at Rabat. 라바트의 날씨 어때? 알야우마, 알야우마. 이렇게 해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어로 나오는 게 오늘을이라는 목적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단어를 나는 이거를 다른 단어랑 상관없이 단독으로 쓰고 싶어, 부사적으로 쓰고 싶어 이러면 우리가 목적격으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딱 단독으로 쓴 거예요. 오늘 라바트의 날씨 어때 하니까 알자우 날씨는 무슈미순 화창해. 근데 라바트거든요. 우리는 암만을 구하는 거거든요. 카이파 하우 알자우 날씨 피 암마나 암마의 날씨 어때 했더니 뭉띠룬이라고 했어요. 맞다룬 비고요. 뭉띠룬 비와 알야우마 오늘 비와 해가지고 비 오는 거 4번이 되겠죠. 자, 18번 물건값 계산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죠. 아이고. 자, 비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 구하는 건데 아흘란와 사흘란 환영합니다 였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였죠? 아흘란 비카 혹은 아흘란 비키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그게 이제 인사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아흘란와 사흘란 대답은 아흘란 비카 혹은 비키. 환영합니다. 마다 와시고요. 투리디나 아까 했던 거 원하시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했더니 우리도 원해요. 안, that. I want that. 아슈타리야, 이슈타라, 야슈타리, 사다죠. 야슈타리, 타슈타리, 타슈타리, 다슈타리나 아슈타리. 그렇죠? 사고 싶어요. 마우잔, 마우준 하면은 바나나. 바나나 사고 싶어요. 비캄. 비캄이란 단어가 by how much였어요. 우리가 비캄으로 물어보면 뭘로 대답하죠? 비로 대답을 했었어요.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밑줄 문제로. 비카 얼마예요? 알킬로, 킬로에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1킬로에 얼마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 에슈리나 했는데 우리 이슈루나 에슈리나가 20이었어요. 그래서 20 주나이한 하면 주나이한 뭐예요?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비 숫자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이건 화폐 단위일 뿐이야. 그래서 20 원이에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우디니 이거 기억나세요? 아우띠니 비굴하게 뭐뭐 주세요. 니스파킬루 우리 니스훈 하면 반이었어요.
반 킬로 주세요. 민 파들리카 아까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플리즈. 그래서 반 킬로 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1킬로에 20인데 반만 달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될까? 10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도 문장 해석 문제였어요. 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그림에서 파리둔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A는 또 읽을 필요가 없죠. A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고 B가 대답하고 있으니까 B만 보시는 거예요. 자, 야즐리수라고 돼 있어요. 야타타 타이나 아이 야구요. 즐리수는 잘났어. 잘났어가 안다라는 단어죠. 알라 하면은 온이라는 단어였고요. 알 쿠루시이 했는데 쿠루시이온 하면 의자예요.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아이 한 명밖에 없죠.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뒤도 더 보시면 와 그리고 야 그는 끄라우는 동사 까라 아에서 나오죠. 읽고 있어. 기타반 책이죠.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번 관용표현 문제였죠. 자, 할 의문사고요. 윰키누안 했는데 윰키누안 이거 선생님이 또 문법에서 It is possible that 이렇게 약간 수거처럼 외워라 라고 했던 말이 그런 단어였는데 윰키누안 가능하냐 아스타크디마 이스타크다마 야스타크디무 사용하다 이런 단어예요. 예. 야스타크디무 타스타크디무 타스타크디무 타스타크디미나 아스타크디무 예, 사용하다 꼭 외워주세요. 사용하는 거 가능해? 하티파 카는 너죠. 너의 하티푼 전화기라는 단어예요. 너의 전화기 사용하는 거 가능해? 야 사미루 사미루야 사람 부르는 거죠. 예, 야는 호격사였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거 가능해? 했더니 나아 응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알프 슈크린 알프가 천이었고 슈크린 하면은 고맙다라는 말이죠. 1000번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 아후안 아후안은 언제 쓰냐면은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에 대한 대답이 되거나 아니면 기침을 막 했어. 그리고 아후안 약간 양해를 구할 때 이제 쓰는 말이었죠. 비보시면 타파탈, 타파탈은 뭔가 줄때 쓰는 말, 예, 권유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씨 보시면 비 쿨리 수룰인 비가 바이고 쿨리가 에브리 올이었고 수룰은 하면은 플레저, 기쁨 이런 뜻이었어요. 바이 올 플레저, 위드 마이 플레저에서 기꺼이라는 말이었죠. 뒤 보시면 가이로 하면은 비불무 기억나세요? 예, 반대말 예, 비불무 무아피끼 하면은 와파까 하면은 동의하다였고요. 무아피꾼 하면 동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비동의 뭐 이런 말이야. 동의하지 않아 뭐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야, 너 뭐뭐를 뭐 전화기 사용해도 돼? 했더니 하면서 여기 있어 뭔가 줄때 쓰는 말 권유할 때 쓰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꺼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B하고 C가 답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는 문제. 우리 관용표현. 네, 선생님이 관용표현 챕터 있죠?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21번 안내문이었어요. 자,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예, 근데 하다 보면 안내문 거의 비슷해요. 예, 하다 보면 뭐 영화제가 음악제로 좀 바뀌고 뭐 무슨 뭐 서체 전시회 이런 걸로 좀 바뀌고 좀 그러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 문장 잘 보시면은 앞으로 다른 문제가 나와도 예, 적용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자, 미흐라자누 하면은 이제 축제라는 뜻인데 알 아플라미 하면은 아플람 필문 영화고요. 아플라문 하면 영화들 복수형태예요. 알 르브나니아티 했는데 르브나누 하면 레바논이고요. 르브나니윤, 르브나니아툰 하면은 레바니즈, 레바논의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영화 축제, 그래서 레바논 영화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타두우 쿰 했는데 쿰이 아살라모 알레이쿰의 쿰이었어요. 당신들이란 뜻이었고요. 우리 동사 중에서 다아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이게 초대하다. 라는 단어였고요. 이게 미완료가 야두우 이렇게 돼요. 야두우 해가지고 그는 초대한다. 굉장히 좀 어려운 동사예요. 다아 야두우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으와 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으와 툰 하면 초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두우 하면 근을 초대한다. 야두우, 타두우, 타두우, 타두이나 아두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타두우 초대하는데 그럼 당신들을 초대한다. 근데 어디가 초대하냐면요. 꼭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와요. 아랍어는 희한하게 동사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먹었다 철수 이러면은 그는 먹었다 철수를 이게 아니라요. 철수 그는 먹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동사를 먼저 써요. 아시파라투 했는데 사파라 여행하다. 시파라투 하면 대사관이라는 단어죠. 르브나니아투 하면 레바논에, 레바니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대사관, 여기까지 주어져. 그래서 레바논 대사관은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피 어디에 있는 레바논 대사관이냐면 피시율 하면은 서울에 있는 레바논 대사관은 당신들 초대합니다. 일라 투고요. 여기 좀 똑같은 단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레바논 영화들의 축제, 영화제에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와, 엔드, 달리카. 대시란 단어고, 엔데, 그냥 아무 말도 아니에요. 엔데, 민, 프롬이고요. 이게 숫자 몇이죠? 7이죠. 일라, from A to B가 민 A, 일라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며칠까지냐면 13일까지. 그래서 7일부터 13일까지 민, from, 세템비르, 여기서 세템버 말하죠. 세템버 몇 월이야? 9월이죠. 예, 아마 아까도 나왔던 아문 하면 연, 사나툰 똑같은 말이죠. 몇 년도예요? 2, 0, 2, 1 이렇게 2001년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밈이라고 써져 있는 거 뭐예요?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서기를 말해요. 서기. 그래서 서기 2001년, 2021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사타, 아사투, 아사투, 아사투. 클락이었죠? 아사비아타, 아사비아타면 7이죠. 마사안 하면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 7시. 예. 피 인이고요. 시나마 영화관이죠. 한국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관에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언급되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관람료 이런 거안 나왔죠? 예, 관람료 얼마라 이런 건안 나왔고 뭐 기간, 뭐 시간, 장소, 기간 뭐 이런 거다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관용 표현. 예, 문제였어 또. 자, 민기라는 애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 두 명이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서 아이나 나서 where 하디카투 했는데 하디카툰 하면은 정원, 공원이란 단어예요. 알하야와니 하야와눈 하면 동물이죠. 동물원 되는 거예요. 동물원 어디 있어? 자, 저 민기 뭐라고 해서 갑자기 동물원 어디 있어? 예, 너무 좀 무섭게 말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동물원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으면 실례합니다. 동물원 어디 있나요? 착하게 말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실례합니다. 고르는 문제였어요. 라우사마우타 이거죠. 실례합니다. 동물원 어디 있나요? 했더니 휘 어디 어디 있어요? 마이다니 광장. 알지자치 기자지구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알지자투라고 하는데 그 기자 그 광장에 있어요. 임시로 걸어 이거 기억나시죠? 인젤은 내려. 네. 걸어가세요. 알라 뚜린 하면 뚜룬 하면요 쭉이라는 뜻도 있고 뭐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그런 말도 되는데 우선은 쭉 걸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1번 따부한 슈어고요. 2번 문타준 엑설런트. 3번 비 아타키 하면은 확실히 뭐 이런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5번 피크라툰 자밀라툰 아름다운 생각이야. 뭐 좋은 생각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관용 표현에서 이렇게 긍정 표현에서 가장 잘 나오는 또 수거였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23번에서 24번도 또 문장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차근차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런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대화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에 해서 대화 자체를 다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문제랑 또뭐 편지문 나와서 편지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옳은 것은 해서 한글이 나와 있는 게 이런 게좀 제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좀 제일 마지막에 하셔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차근차근 해보시면요. 야 부르는 말이고요. 사라투 사라야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디히 디스이즈의 여성형이죠. 여자애를 가리키면서 디스이즈 서디커티
서디 꾼 남자친구, 서디 까툰 여자친구, 서디 까티 내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주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카리마투가 사라라는 애한테 이 사람은 내 여자친구 주희야 했더니 사라가 아할란 왔어 할란 환영해 하면서 야 수지 야 주희 이렇게 해서 주희야 환영해 했어요. 아할란 왔어 아할란 하니까 아할란 비키 환영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아나 나는 민 from 코리아 한국에서 왔어. 와 안티 앤드 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 나는 민 from 투니사 튀니지 예, 튀니지에서 왔어. 아나 나는 마수루라툰 마수루룬 마수루라툰 다 기쁘다라는 단어예요. 비 바이 리까이키 리까운 하면은 일라 알리까이 만남이라는 단어였어요. 키는 너죠. 너를 만나서 기뻐. 그래서 이거 약간 관용편처럼 알아주시면 좋아요. 아나 마수루룬 마수루라툰 비 리까이카 리까이키 하면은 만나서 반가워. 그 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만나서 반가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 똑같은 말 했어. 아나 마수루라툰 비 리까이키 똑같아서 나도 만나서 반가워. 아이단 하면은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나 나는 무달리사툰 무달리순 선생님 무달리사툰 여자 선생님이야. 와 우달리술이 달았사라는 단어가 공부하다였는데 달랐사 달랐사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나 가르쳐 알로가타 알쿠리아타 로가툰 언어 쿠리아툰 한국 한국어를 가르쳐 피 인 자미아티 자미아툰 대학교 알 이마라티 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실까요? 자 우선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했는지를 고르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냐 1번 아이나 아이나가 아이나가 where죠 where고 쿤티 나왔네 카나 카나트 쿤타 쿤티 쿤투 이거 4번 문법이었죠. He was, she was, you were 여자, I was. 그래서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보시면 마다 마다가 what이었고요. 비키하면 비가 바이고요. 키가 유예요. 그래서 what is by you? 너 옆에 뭐가 있어? 이런 말인데 너 옆에 뭐 가방 있어? 너 옆에 뭐 책 있어?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언제 많이 쓰냐면 병원 같은 데서 야 너 뭐 때문에 온 거야? 너 옆에 뭐가 있길래 무슨 병이 있길래 온 거야? 무슨 일이야? 뭐 이런 말로도 쓰여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써요. 마다 비키 어디가 아파? 무슨 일이야? 이런 말. 3번 보시면 마 아말루 키 했는데 키가 너 여자였어요. 너 여자의 아말룬 일 직업이 뭐야? 4번 보시면 알라이사 카달리카 이거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니? 넌 학생이야. 그렇지 않니? 예. 자, 5번 mean from이고요. 아이나 where 안티 from where you 너 어디서 왔어? 이런 말이었죠. 답은 뭐가 되겠어?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라는 튀니지 출신인가요? 사라가 지금 나는 투니사에서 왔어. 튀니지에서 왔다라고 했어. 그래서 맞고 카리마투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 근데 우리 이런 말 없었죠. 드라마 쿠리아. 드라마는 드라마거든요. 아랍어 똑같아. 비가 이거 틀렸네. 그치? 3번 보시면 사라는 아랍에미레이트 대학교의 직원이다. 아니죠. 지금 주희가 아랍에미레이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랬어.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 주희는 1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왔다. 뭐 까불라 사나틴 뭐 1년 전에 이런 말 없잖아. 왓살루투 일라 뭐 알 이마라티 이런 말 없었어. 그치? 자 그 다음 주희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한다. 아, 이게 조금 힘들었을 텐데 주희가 우달리수라고 돼서 달라싸는 공부하다고 달라싸 이 라의 샵다가 있잖아. 달라싸 이렇게 되면은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하게 하다 해가지고 가르치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답은 뭐가 돼요? 튀니지 출신이다. 이거죠. 1번이죠. 자, 그 다음 25번도 문장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약간 우리 원래는 알루 나오잖아. 이 여보세요죠. 이 전화 통화 문제는요, 거의 답이 뭐였어? 만사. 기억나? 알루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답은 거의 만 야타칼라무 혹은 사 아타실루 말라탄 사니아탄 요거가 거의 답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알루나하면 선제에서 많이 있거나 싸가 있는 거 고르면 돼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틀어서 문제를 내셨어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보세요 라고 하면서 후나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스문 하면은 이제 원래는 부서 이런 뜻이 있어요. 알로가티 알 아라비아티 아랍어 부서예요 아랍어 학과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라일라가 이제 여기서는 이 단어 모르더라도 여기는 어딥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어디입니다. 할 의문사고요. 알 우스타다투 우스타두 하면은 교수님이고요. 파티마투 하면은 파티마 교수님 사람 이름이에요. 파티마 교수님이 마우주다툰 우리 마우주든 마우주다툰 하면 계시다 있다라는 뜻이죠. 발견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원래는 발견되시나요? 이러니까 계신가요? 알아나 지금 계세요? 하니까 라 아니요 히야 그녀는 피인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라라고 나왔으니까 안 계시다는 거죠. 이즈티마이 되어 있는데 회의란 뜻이에요. 무즈타마운 하면 사회 이즈티마운 회의 뭐 좀 어렵죠. 여기 지금 보시면 짐, 밈, 아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게 약간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즈타마운 하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 사회가 되고 이즈티마운 하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 회의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회의에 있어요 했더니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의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하디룬이라고 했는데 하디룬은 나암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암 하면은 예스라는 뜻이죠. 근데 예스를 좀 더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약간 되게 공손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 1번 하다 이것은 사킬룬 했는데 무겁다 라는 뜻이에요. 자, 2번 아시우루, 시우루 하면 가격이고요. 갈린 하면 비싸다. 반대말 아까 나왔다. 라키순 하면 싸다. 3번 하다 이것은 와지비 이거 관용 표현에서 나왔는데 와지분 하면 의무, 듀티였어요. It's my duty 해가지고 우리 고맙다라고 할 때 아 별말씀을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이런 말이었죠. 4번 보시면 아샤리오 하면은 거리란 뜻이고 와시온 하면은 넓다 라는 뜻이었죠. 5번 보시면 이타실리 우리 이타스달라 야타실루 하면 전화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타실리 하면은 이타실루 전화해 이타실리 하면은 상대방 여자한테 전화해 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타스달라 야타실루 야타실루 타타실루 타타실루 타타실리나 아타실루 아타실루가 나는 전화한다 싸 아타실루면 나 전화할게 이런 말이었죠. 네. 그래서 이타실리 하면 전화하세요 바우다 애프터 깔릴린 깔릴룬 조금 후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답은 뭐가 되죠? 네, 조금 후에 전화하세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6번에서 30번까지는 문화 문제였어요. 네, 문화 문제 한번 차근차근 보시죠. 자, 엄청나 보이죠? 네, 엄청나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도축된다, 별표에 도축된다, 돼지 나오고요. 죽은 막 이런 거 나왔어요. 선제서 이제 보시면요. 카툰인데 카툰이 뭐냐. 원래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라인 해가지고 더 라인 이즈 비지 통화 중입니다. 이때도 쓰이고요. 아니면 알 카투 알 아라비에서 아랍의 선 아랍의 라인 해가지고 아랍어 서체를 카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어디 어떻게 가요 하면은 뭐 라인 넘버 3 타세요 할 때도 이 카툰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동음이어 단어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문화 문제에서 이게 뭐 3호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아랍어 서체라는 뜻으로 거의 쓰여요. 2번 보시면 하람은 우리가 아랍어에서 할랄 고기 이런 거 허락된 거 이런 게 있었고 하람은 하면 금기 아랍의 금기들이 있었죠. 뭐 왼손으로 막 아기 머리 만지고 이러는 거 왼손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어서 왼손으로 선물하고 막 이런 거 악수하고 이런 거 굉장히 금기고
또 뭐 돼지고기 먹는 거 뭐 이런 거. 어. 그다음에 뭐 라마단 기간 동안에 막 낮 동안에 먹고 뭐 이러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뭐 도박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하람은 아랍 이슬람에서 이제 금기였었어요. 그래서 금기고요. 3번 보시면 자카툰 하면요. 예, 구빈세 라고 해서 자신의 수입의 2.5%를 가난한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것 자카투라고 하죠. 4번 보시면 살라툰 하면은 예배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아랍인들은 하루에 다섯 번이나 예배를 드려요. 5번 보시면 샤하다툰 하면은 그 우리 증명을 한다. 그러니까 뭐 알라가 뭐 신이고 뭐 무함마두니 뭐 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신앙 고백하는 거. 예, 그거를 샤하다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답은 돼지고기 나오고 이렇게 뭐 도축되고 이런 거 나왔다는 거는 예, 하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예, 하람 답이 이렇게 돼요. 사실은 문화 문제를 전국의 학생들 중에 완벽하게 해석하는 친구들 몇 명 없을 거예요. 예, 사실 많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풀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야 우스타두 하면 교수님 하면서 아이야 아이윤 위치 라흐민 라흐문 어떤 고기 야 으쿨루 아칼라 먹나요 알무슬리무 무슬림은 어떤 고기 먹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으쿨루 아칼라 먹는다 알무슬리무 무슬림은 루후마 우리 라흐문의 이제 복수형 돼요. 고기들 루후마 고기들인데 알하야와나티 야 하야와눈 하면 이게 동물아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동물이란 뜻이었어요. 하야와나툰 마찬가지 아툰 복수형 돼요.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데 미슬라 하면은 like 예를 들어서 알 카루피 카루푼 양이었죠. 우리 하야와눈의 이제 하위 단어들이죠. 와 아타자지 다자준 하면 닭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근데 어떤 닭하고 어떤 양이냐면 알라티 해 가지고 요게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였어요. 어떤 고기냐? 위치 타드 바후 해가지고 도축되는 건데 알라 온 아따리까티 따리꾼 따리까툰 하면 웨이 길이란 뜻이에요. On the way of 알 이슬람이야티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의 방식대로 도축된 거. 이슬람은 도축을 어떻게 해요? 막 그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거에다가 머리에다 대고서 내가 너를 알라 이름으로 도축한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서 도축하면 이건 먹어도 되는 예, 할랄 고기가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도축한 거는 못 먹어요. 그래서 아랍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고기 마음껏 예, 먹지 못하죠. 할랄 고기만 먹으니까 아무리 소고기 뭐 양고기여도 예, 그래서 이런 이슬람의 방식대로 도축된 닭고기, 양고기와 같은 고기 동물의 고기들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왈라 야쿨루 아칼라 먹지 않는다. 라흐마 고기 알 킨질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와 루후마 알 하야와나티 해서 하야와눈 동물들 마이타 죽은 동물들의 고기.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어디 가다가 죽어 있는 고기를 다시 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먹고 이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리안나하 우리 리안나가 왜냐하면이었고요. 리안나하 왜냐면 그것들이 그녀들이 그래서 사물의 복수를 여성 단수로 취급해서 하라고 받아준 거죠. 왜냐면 그런 고기들이 뭐이기 때문에 하람은 금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는 설명문이야. 엄청난 설명문이 있고 그 밑에는 그 설명문 관련해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뭐 아랍에 뭐 유명한 시장들이 있는데 뭐 그 시장, 어느 시장은 어디에 있는데 그 시장 근처에는 뭐 무슨 사원 있고 해석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근데 결국은 그 얘기를 이제 A와 B가 막 대화를 할 때 언급했던 그 사원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그 시장의 이름들 이런 거 고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특징은요, 약간 뭐 이렇게 이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런 게 거의 답이에요. 왜냐면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에 대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인샤알라 아니면 바라카 알라 피카 이 두 가지 중에 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푸시고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요.
사실은 근데 뭐 있잖아. 이 설명문이잖아.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뭐 교재에서 봤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봤던 교재의 내용이 대화가 되게 되면 대화문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 보지 않고 시험 보실 때는 얘 먼저 보세요. 야, 유스프. 이거 세봐. 예, 유스프야 하면서 나자흐투 나자하.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단어. 성공하다. 합격하다. 피인이고요. 임티하니 임티하는 시험이었어요. 아 리아디야 티는 이 단어 되게 독특했어. 우리 리아다툰 하면은 체육 스포츠죠. 근데 리아디야툰 하면요 체육들 가잖아. 야툰 붙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이었어. 그치 희한해서 수학하고 체육하고 상관이 있나? 근데 체육하고 수학이 어근이 같았어요. 수학 시험에서 나 합격했어 요새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흐산타 해가지고 너가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흐산타 잘했어 하면서 뭐라고 했냐 비스미알라히 해가지고 비스밀라 하면은 어떤 일 시작할 때 쓰는 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샤파칼라 하면은 샤파라는 단어가 이제 치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 뭐 이런 말이에요. 3번 보시면 인샤알라 이거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말이었죠. 그죠. 그래서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 그러자. 인샤알라 이런 식으로 미래의 영화 볼 거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쓸 때 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자 4번 보시면 바라카 축복하셨다. 알라후 알라 하나님이 피카 너의 안에서 너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너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말이었어요. 5번은 쿨루 아민 와 안타비카 이러면은 every year and you fine 해가지고 우리 생일 축하해도 되고 명절 인사도 되는 그런 말이었죠. 예. 답은 뭐가 되겠어? 그냥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다른 건 다 이상하잖아. 그치?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는데 그 설명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야꿀루라고 돼 있는데 까라 야꿀루 하면은 말하다라는 뜻이야. 말하다. 아, 되게 중요해요. 까라 야꿀루 거의 문화 문제에서 잘 나요. 아, 뭐 아랍인들은 이러이러하게 말합니다. 뭐 이런 거. 알 아랍우 알 무슬리무나 여기까지 좋아요. 아랍인 무슬림 아랍인들이란 뜻이에요. 아랍인들 중에서 무슬림들은요. 인샤알라라고 말한대요. 에인다마 우리 뭐뭐 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야타하따수나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타하따싸라는 동사가 있어요. 대화하다라는 동사. 타하따싸 대화하다. 타칼라마 만 야타칼라무 기억나시죠? 후즈 스피킹 똑같은 말이야. 타칼라마 타하따싸. 타하따싸의 미완료 형태 야타하따수 타타하따수 타타하따수 타타하따시나 아타하따수 이렇게 되고요. 야타하따수인 줄 알았더니 우나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나 이나 아툰 아틴이 붙어 있으면 복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할 때 말할 때 대화할 때 그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복수 형태니까 그들이 대화할 때 안 about shy in 하면 thing thing인데 어떤 thing이냐면은 까드 야쿠누 maybe 이게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 형태인데 알무스타크발리 무스타크발룬 하면 미래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인샤알라라고 한다. 이 말을 괜히 해석했어. 그치 우리 인샤알라 알잖아. 그래서 설명문의 대부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까드 야쿤 하면 it may be 뭐 이제 일어날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와 야꿀루나 까라 야꿀루 하면 야꿀루 하면은 그는 말한다인데 야꿀루나 우나 나왔으니까 복수 형태로 그들은 말한다. 아랍 무슬림 그들은 말한다. 아이단 또한 역시 바라칼라 피카 하나님이 너 안에서 너를 축복하셨구나 라고 말한다. 리 포 아두아이에서 아까 다아 야두 초대하다 초청하다 이런 뜻이고요. 두아운 하면은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간구하고 간구할 때 와 아타흐니아티 인사할 때 알라 그러니까 그 축복을 이제 간구하고 축복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할 때 아차와지 자와준 하면 결혼이죠. 아까 자우 준 자우준 하면은 남편이고 자우자툰 하면은 아내였고 자와준 하면 결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혼이나 아우 or 안나자히
결혼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공을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예, 해줄 때 이런 이 말을 쓴다. 바라카 알라 피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인샬라 바라카 알라 피카 두 개 중에 고르는 거 이런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28번 바그다드에 대한 내용 해석하는 건데요. 자, 바그다드는 아시마투 했는데 수도라는 단어죠. 알 이라크의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이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구나. 시리아의 수도는 어디죠? 디마슈쿠, 다마스커스고요. 그 다음에 알 미스루, 미스루의 수도 어디죠? 미스루 뭐야? 이집트. 이집트의 수도 어디예요? 알 카히라트. 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또 뭐가 있냐? 알 우르둔, 유르단. 유르단의 수도는 아까 나왔던 암만우, 암만이라는 곳이고 뭐 이런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예, 막 22개국이 있는데 22개국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약간 중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왜냐면은 이 바그다드는 옛날에 아빠스 시대라고 들어봤어. 아빠스 시대의 그 약간 문화 뭐 중심지였고요. 시리아가 요즘은 막 무슨 막 내전 중이지만 예전에 우마위아 시대에 또 수도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뭐 이집트 당연히 옛날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니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겠죠.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고요. 와 카나트 하면은 카나 카나트, 카나트는 쉬 워즈죠. 그러니까 그 바그다드를 쉬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녀는 아시마타 아또 다울라티 알 아빠시아트 해가지고 아빠스 국 아빠스 나라 아빠스 국가의 수도였대요. 와 우리 파트 했는데 여기 나왔어. 뭐뭐로 알려졌다 비. 원래 아라파가 알다인데 우리 파면 알려졌다 이렇게 수동태 형태가 돼요. 마디나투 아셀라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인용부호는 고유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디나투 아셀라미라고 알려졌다. 살람은 원래 이제 평화란 뜻이고요. 마디나투는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로 알려졌대. 예전에 이라크는 평화의 도시였어요. 아, 자, 그다음 와 이슈타하라트 해가지고 뭐뭐로 유명해졌다. 비까지가 이제 여기 나왔죠. 나온 말들은 미리 갖다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뭐뭐로 유명해졌냐면요. 알 아사리, 아사룬, 아사룬 유적이라는 단어였어요. 아사룬의 유적들이죠. 알 까디마티, 아까 까디문 오래된, 네. 자디둔 아까 나왔던 새로운 이런 단어 있었어요. 까디문 오래된 유적들로 유명해졌어요. 그죠? 이라크엔 오래된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와 민하 민이 이제 원오브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from이라는 뜻을 많이 가지지만 원오브라는 뜻도 있고 뭐 bigger than, smaller than 할 때 than으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어졌다. 아 이거 뭐 이 책상은 민 나무 하면은 나무로부터 왔다 이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one of her 이렇게 된 거야. 민하 하면은 one of라는 뜻이 있어서 그들 중에는 자미운 하면은 사원이란 뜻이 있죠. 알 쿨라파우, 알 쿨라파우라는 사원이 있대요. 그 이라크의 오래된 유적에는 쿨라파우 사원이 있다. 와 카나트 하면은 과거 형태죠. 카나 카나트 쉬워즈 바그다드, 바그다드 그녀는 뭐뭐였다. 민 여기서도 one of라는 뜻으로 쓰여요. 민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해보시면 one of가 제일 나요. 아함미 우리가 무힘문 하면은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힘문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가장 중요한 이렇게 되면 아함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으 아우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함무 하면 가장 중요한 마라키지 마르카준 하면 센터 중심지 마라키지 하면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들 중에서 하나였어요. 알 일미 일문 하면은 학문이란 뜻이에요.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피 인 알 알람이 알 아랍이 하면 아랍의 월드에서 아랍 세계에서 학문의 중심지였대요. 와 지금은 또 이라크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아빠스 시대의 수도면서 아주 학문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많은 유적들이 이제 지금 많이 파괴가 됐지만 예, 있었던 곳이에요.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바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우선은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가 맞죠. 그 다음에 마디나투 아살람이야 이거 해석을 해놨네. 살람 그 평화의 도시로서 우리파트 알려졌다. 근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완벽하게 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게 알려졌다 요거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파트 요 부분부터 요 문장 하나 다 읽으시면 된다. 그다음 뭐 뭐뭐로 유명했다 이거 있잖아. 유명했다 하면 요 유명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스타하라트 여기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라크의 수도였다. 그 다음에 아다울라투 알 아빠시아투의 수도였다. 아다울라투 알 아빠시아투 여기 아다울라투 아빠시아투의 수도였다 맞게 나왔어요. 근데 뭐가 안 나왔냐? 아랍 세계 무역 중심지였다 했는데 중심지는 중심지인데 엘문 하면은 이게 항문이었잖아요. 항문의 중심지였어. 무역은 뭐냐면 티자라툰 이거 기억나세요? 티자라툰. 네, 티자라툰에 네, 이게 나왔어야 됐겠죠? 네, 그래서 이 단어 이거 하나 가지고 푸시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어. 자 힘내자 아가들. 네. 그래 중심 내용을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봐봐 이게 약간 중심 주제 이런 거 사실 문제 풀기 좋아요. 예, 주제 보시면 건축, 음악, 의복, 인명, 화폐잖아. 이럴 때 지금 밑줄 그러니까 이것도 인용보 나오죠. 인용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용보 푸실 때는 이런 거 또 네모칸 채워 놓으시면 좀 쉽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압둘라야 압둘라. 압둘라 아시죠? 아랍의 그 약간 압둘라면은 막 키 작고 막 이렇게 옛날에 막 만화에 잘 나오던 그 압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암마르 아수리 이런 건 좀 여러분 모르시긴 하겠지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인명 예, 고르는 문제거든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mean from one of 뭐 made then 이 네 가지 뜻이 있었어요. by나 between 뭐 아스마이 했는데 이스문의 복수형태예요. 이름들 아랍의 이름들 사이에는 그 아랍의 이름들 중에는 뭐 이런 말이에요. 바우두 이게 썸이란 단어죠. 썸 몇몇의 알 아스마이 이스문 이름들이 있다. 알 이슬라미아티 이슬람의 이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랍의 이름에는 이슬람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적인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띈 이름들이 있고 그냥 요즘 이름들도 있는데 아, 이슬람 이름이 있는데 미슬라 라이크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이냐 압둘라라는 이름이 있다. 압둘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두 하면요 종이란 뜻이 있어. 알라의 종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와 무함마두. 아 무함마두는 이슬람교를 사실 만든 사람이죠. 예, 코란을 막 그 코란 계시받은 막 그런 사람, 예, 그 선지자라고 아랍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있대요. 자 그다음에 와후나카 there 거기에는 바우두 또 똑같은 말이야. 썸 몇몇의 알 아스마이 이름들이 있는데 알라티 이거 우리 위치란 단어죠. 알라디 알라티 이거 우리 문법에서도 배웠는데 위치. 거기에는 몇몇의 이름이 있는데 위치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타둘루 알 하면은 이게 인디케이트 알려주는 이름이 있어요. 아실루 하면은 여기 기원을 알려주는 알 아일라티 우스라툰 아일라툰 하면요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의 기원을 가리키는 가족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카 모아 같은 암마루 아수리이 아까 우리가 수리아 하면은 시리아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에다가 윤이나 야툰이 붙으면 관계의 형용사라고 해서 시리아의 시리아인 뭐 시리아 언어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가 아메리칸 되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수리아에 이거 붙어서 시리아의 그쵸 암마르 이런 식으로 시리아인 암마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 그 가족의 기원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슬람적인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의 기원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mean one of 뭐 from then 뭐 만들어졌다 이런 하다 디스 알 이스무 이 이름 중에는 나으리프 이 이름으로부터 그렇죠? from this 이름 이 이름으로부터 나으리프 아까 아라파 알다 그쵸 우리파 하면 알려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나는 우리예요. 우리는 안다 안나 대시란 단어고요. 아 일라타 후 그것의 아 일라툰 가족이 민 수리아 시리아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심 내용 해석을 너무 심하게 많이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인용부에 있는 몇 가지 단어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아랍 인명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랍 이름은 이제 우리가 아랍어 너 이름 뭐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아랍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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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자기 이름, 두 번째가 아빠 이름, 세 번째가 할아버지 이름, 네 번째가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아니 네 번째 증조할아버지 이름 말고 가족들이 대대로 살았던 지역, 뭐 아니면 제대로 뭐 했던 직업들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해요. 네. 자, 그런데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문제예요. 아가들 마지막 문제. 네, 힘내서 한번 해보자. 마이지아다에 관한 글이에요. 근데 처음 나왔어.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이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상식으로 풀기보다는 조금 해석을 해야 되고요. 우선은 한글을 먼저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바히사투 알바디아를 지필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 팔레스타인, 알플라스틴 뭐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뭐 태어났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태어났다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되겠죠. 네, 이 부분 잘, 이 부분이 있는 거. 울리다트, 뭐 울리다트 어디 있어? 이쪽, 이쪽을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구사했는지, 그 다음에 1941년 이런 거 나오면 좀 고맙죠. 1941년이라는 거는 숫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1941 이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좀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 보시려면은 이 문장 하나 다 보시면 마타트 했는데, 마타 이제 죽다, 세상을 떠나다, 세상을 떠났어요. 피인이고요. 알카히라티 나왔어. 알카히라티 미스르의 수도 카이로였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인데, 카이로에서 아마 아까 또 나왔던 아문 연이죠. 1941년에 카이로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긴 지금 베이루트에서 사망했다고 했으니까 다 틀린 거니까 답은 그냥 5번 되네. 그치?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도 여러분이 알아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뭔가 길이 있는데, 예,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 뭐 필수 단어들 좀 잘 보시고,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이제 어떤 거를 읽고 어떤 걸 안 읽을지 아니까 그런 거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마이지아다라는 분은요, 여기까지 주어고요. 카티바툰, 카타바스다, 카티분, 카타바스다의 능동무사인 돼. 쓰는 사람이란 뜻이야. 쓰는 사람이니까 작가. 카티분의 여성형이니까 카티바툰 해가지고 여자 작가. 아래요. 아라비아툰 해서 아랍의 여자 작가래요. 마슈후라툰 유명한이란 뜻이죠. 유명한 여자 작가입니다. 와 울리다트 울리다 하면 아까 태어났다였어요. 태어났어요. 피 인 필라스티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마 해가지고 아문 많이 나온다 오늘. 그치? 년 몇 년도? 1886년도에 태어났어요. 이게 숫자 같은 건 먼저 보시는 거 좋아요. 출제자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좀 답을 넣어놔요. 학생들 보기 좋잖아. 그치? 와 이흐탐마트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동사인데요. 이흐탐마 하면요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흐탐마 비까지가 딱 짝이에요. 이흐탐마 비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후꾸깨는데 후꾸꾼 하면 권리란 뜻이야. 학꾼 후꾸꾼 권리인데 알마르아티 여성이란 뜻이에요. 여성 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와 카나트 카나 카나트 쿤타 쿤티 쿤투 시워즈였죠. 시워즈 타타칼라무 아까 만야타칼라무 타칼라마 타하다사 말하다였죠. 예, 말했어요. 아다단 아다둔 수 민아 루가티 루가툰 하면 언어죠. 루가티 루가툰 하면 언어들. 그 다음에 알 아즈나비아티 아즈나비유 하면 외국의 외국의 언어들의 수를 그러니까 많은 수 이런 말이에요. 아다단 카비란 이런 거 나오면 더 좋은데, 예, 아랍 외국의 언어들을 말했어요. 많이 말했어요. 미슬라 라이크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번에도 오늘도 몇 번 나왔네. 라이크 알 파란시아티 파란시아티 뭘 것 같아? 프랑스어. 와 알 이스바니아티 이스바니아티 뭘 것 같아? 에스파니아 에스파뇰 뭐예요? 스페인어. 스페인어하고 프랑스어를 말했대요. 와 민 원 오브 아슈하리 우리 아까 나왔던 마슈 후 룬이란 단어가 유명한이란 단어인데요. 요거의 뭐 최상급 형태가 아슈하루 이렇게 돼요.
아까 무힘문 하면은 이거 중요한인데 그거의 최상급은 아함무 이렇게 되고 아함무 아슈하루. 왜냐면 우리 문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의 가장 중요한 뭐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 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슈후루 하면은 아슈하루 이거 좀 잘 나오고, 그다음 아까 무힘문, 아까 무힘문 이거는 아함무라고 잘 나와요. 아 함무 이렇게 잘 나와요. 네, 이렇게 좀 두 가지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시 민 아슈하리 아음알리하 그녀의 아말룬 일 직업. 아음알룬 하면 일들 웍스야 웍스. 그래서 그녀의 웍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는 키타부, 키타분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 바히사투 알바디아티라는 책이 있대요. 이건 인용 보호니까 고유 명사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바하사라는 동사가 그 find 발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찾다. 근데 바히순 아 이윤 하면 능동분사 형태로서 찾는 사람 뭐 이렇게 돼요. 뭔가를 찾는 사람. 알바디아티 하면은 사막이야. 사막의 찾는 사람. 사막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와마타트. 아까 했던 거지만 돌아가셨어요. 피 인 알가히라티 카이로에서 아마 년 1941년도에.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너무 길었나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만약에 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요. 대성 마임의 Q&A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답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아랍어 진짜 어렵지만 사실 길이 있어. 네, 길이 있는데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 원래는 몇천 개 외우셔야 되지만 선생님이 최중요 단어부터 다 정리를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부터 쭉 정리해가지고 한 여러분이 한 600개, 그러니까 한 500개의 단어와 한 100개 정도의 관용표현만 외우시면은 문제 다 풀 수 있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사이트에 올릴게요. 네, 조만간 선생님 올릴 테니까 그거로 단어 열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 개념 교재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그러시면 해석을 다 하고 막 힘들게 공부하게 되시니까 푸는 방법 쉽게 알려드렸으니까 그걸로 보시고요. 또 선생님 모의고사 풀이한 것들 그런 것들 다 한번 골라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고 그다음 선생님이 굉장히 또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게 막판 요약 있어. 선생님이 매해마다 이렇게 6평하고 9평 다 분석해가지고 막판 요약 좀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 올려줄게. 그 대신 여러분만 보세요. 여러분만 보시고 잘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 문제풀이 팁 잘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래요. 우리 또 만나지 맙시다. 일랄리까.